야, 너 내 동료가 되라. 네이버 신세계, 너 내 동료가 되라. 네이버와 신세계가 만들 온앤오프의 시너지를 한번 기대해볼까? 내용 바로 갈게요. 자, 네이버와 이마트가 지분막 교환에 나선다고 합니다. 플랫폼과 신선식품 배송의 시너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 3월 9일에 나온 기사고요. 요거 사실 이미 예전에 나왔었어요. 이해진 찾아간 정용진, 신세계 네이버 동맹 맺나? 1월 28일에 얘기가 이미 있었습니다. 이때 그 두 사람이 만났다는 얘기가 있어서 야, 둘이 어떤 시너지를 만들어낼까 상당히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이었고, 이때 내용을 보면 성담시 분당 네이버 사옥을 방문해서 만났으며 강희석 이마트 대표, 한성숙 네이버 대표가 배석했다. 야, 그러면은 이마트랑 네이버가 뭔가 중요한 사업자가 될 수도 있겠구나. 뭐 제휴관계를 맺는 거 아니냐라는 관측이 있었는데, 기대는 됐어. 었는데 결국 그 시너지를 만들어낼 국리를 이번에 확실하게 좀 했나 봐요. 그래서 지분 맞교환까지 가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내용을 살펴보면요. 네이버 쇼핑 플랫폼과 이마트의 신선식품 배송 간 시너지를 위한 것이다. 이마트는 네이버 쇼핑의 장보기에 입점을 할 예정이고요. 네이버는 이마트가 운영 중인 쓱닷컴의 배송 시스템을 활용한다. 구체적인 내용을 좀 볼게요. 네이버가 작년 8월에 장보기 서비스를 선보이면서 홈플러스, GS리테일, 뭐 하나로마트, 현대백화점 식품관, 그리고 전통시장 등과 제휴를 했는데, 이마트까지 합류를 하면 차별화된 신선식품 서비스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왜냐? 이마트는 신선식품 수급의 장점, 그리고 콜드체인 분야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업그레이드 될 것이다. 이제 쓱닷컴도 그 새벽 배송 하잖아요. 쓱닷컴, 쿠팡,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그 마켓컬리, 이 정도 사업자로 알려져 있는데, 그거를 아마 네이버 쪽에서도 추가 강점으로 가져가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장보기와 콜드체인 등 신선식품 배송에서 시작되지만 데이터 기반의 예측 물류나 챗봇을 이용한 심야 시간 고객 응대에서도 시너지가 날 전망이다. 이런 거는 이제 네이버가 갖고 있는 장점이지 않습니까? 신세계 입장에서도 이걸 활용을 하면 쓱닷컴이 점점 더 성장하는 데에 있어서 분명히 시너지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오프라인 쪽에서 배송 쪽에서 그 물류 배송에 강점을 갖고 있는 쓱닷컴, 그리고 온라인 뭐 데이터 이런 쪽에 강점을 갖고 있는 네이버, 둘이 손을 합치면 시너지가 나겠지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반 쿠팡연대 탄생하나. 쿠팡이 이제 내일인가요? 상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쿠팡의 빠른 성장세를 견제하는 입장에서 네이버와 이마트가 손을 잡은 게 아닌가. 사실 지금 현재 그 유통시장의 구조를 보면 네이버가 물론 네이버 쇼핑으로 1등이지만 쿠팡의 성장세가 상당히 무섭거든요. 이베이 코리아는 뭐 이제 매각된다고 하죠. 거의 없다고 봐야 되고, 11번가 롯데온 카카오, 그리고 이쪽에 이렇게 해서 쓱 SSG 이렇게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쿠팡의 성장세를 네이버는 견제하는 측면이 있고, SSG는 여기에서 조금 더 비중을 늘려나갈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이 있고, 뭐 이런 시너지인 것 같아요. 그런데다가 최근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베이 코리아가 매각이 된다고 하죠. 근데 거기서 이제 예상 밖의 흥행, 내용을 보니까 카카오, 신세계, 뭐 MBK 상당히 많은 유통사업자들이 뛰어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야, 유통사들 간에 뭔가 분위기가 좀 묘하죠. 뭔가 소리 없는, 총성 없는 전쟁 같은 느낌이기도 하고,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는 팩트인 것 같습니다. 특히 아까 여기를 봐도, 아까도 말했지만 신세계는 여기 기입도 안 될 정도로 아직까지 쓱닷컴이 성장세는 뛰어나도 약간 미미한 상황이고, 보시다시피 그래도 네이버 쿠팡에 비견되는 쓱닷컴의 사업자이기는 하지만 아직 갈 길이 상당히 멀기 때문이죠. 그래서 네이버와 함께 손을 잡고 추가 도약을 노리는 그런 느낌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이런 내용들은 사실 우리가 대충 예상하는 내용이고,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네이버와 신세계가 노리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도 뇌피셜을 한번 그려봤는데요. 네이버가 최근까지 가져왔던 그 모습들이 딱 너 내 동료가 되라 이 모습입니다. 보시면은 2020년 8월에 SM엔터테인먼트에다가 1,000억 원을 투자했어요. 저는 이때 이걸 갖고 뭘 할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YG엔터랑은 또 1월 달에 부동산 개발하고 공연 합작사를 설립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또 빅히트와 K-POP 동맹을 맺는다라고 1월에 발표를 해가지고, 와, 이 엔터사들이랑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나 하고 봤더니, 결국 최근에 한창 핫한 메타버스,
이 제페토에다가 빅히트 YG도 투자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정도로 이렇게 서로 이렇게 같이 뭔가를 하려고 하다가 이제 제페토에 대한 투자까지 이끌어낸 네이버였는데요. 그런 흐름들이 유통 쪽에서도 나오고 있다는 거죠. CJ와 네이버가 지분 동맹을 작년 10월에 맺었습니다. 당시에는 한국판 넷플릭스를 꿈꾼다라는 내용으로 보도가 됐었고, 결국 올해 3월에 월 3,900원 멤버십으로 티빙을 볼 수 있는 네이버 플러스 멤버십이 탄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콘텐츠 쪽인가 하고 봤는데, 물류 체인을 확보하는 네이버 쇼핑 커머스 사업의 날개 달까? 사실 무엇보다 강력한 시너지가 예상되는 부분은 커머스 사업이었다 이겁니다. CJ 대한통운이 이 풀필먼트 쪽에 강점을 계속 가져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네이버 쇼핑이 네이버가 CJ를 잡은 이유는 콘텐츠도 있지만 이 물류 쪽에도 커머스 쪽에도 날개를 달 수 있는 숨겨진 목표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요. 그런데 이제 이마트까지 혈맹이라고 표현했는데 혈맹 안에 들어가니까 이제 검색 쇼핑에 있어서 분명히 독주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아, 네이버가 엔터사들을 이렇게 잡고 제페토라는 그 메타버스 플랫폼에 분명히 강점을 가져갔던 것처럼 이제 CJ 이마트 유통사와도 연맹을 맺고 이제 그 쇼핑 네이버 쇼핑의 강화에도 힘쓰고 있구나, 뭔가 또 크게 나올 수도 있겠구나, 뭔가 이런 기대감이 이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매일경제에서는 이 동맹의 힘이라는 걸 또 부각을 시켜서 항공 금융과도 제휴를 맺고 있고 플랫폼을 활용한 신사업을 기대한다라고 네이버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럼 이마트는 어떤 생각으로 이걸 했을까? 또 숨겨진 내용 한번 보면, 나를 용진이 형이라 불러달라. 뭔가 형 같죠? 예. 정용진의 신세계 야구단 운영 계획. 야, 대단합니다. 야구단을 사버리는 사람이에요. 근데 저는 이거 보면서 진짜 형이라고 불러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와, 추신수 선수를 우리나라 KBO에서 볼 수 있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그것도 쓱 랜더스가 추신수를 가져가게 됐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신세계. 와, 이거 진짜, 개인적으로 야구팬으로서 이거는 진짜 너무너무 훌륭한 일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진짜 형이라고 한번 부르고 싶네요. 용진이 형. 아, 네. 어휴. 자, 이제는 쓱 랜더스. 이렇게 새 유니폼을 입은 김원용호가 부산에 상륙했다. 뭐 이런 얘기까지 쭉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 야구단을 품었던 게 물론 그 야구를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그 정용진 부회장의 큰 그림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이때 당시에 온오프라인 사업 통합과 온라인 시장 확장을 위해서 수년 전부터 인수를 타진해 왔었고, 계속 얘기하는 게 그 고객 경험의 확장이거든요. 온라인 시장의 주도적 고객층이 2030이기 때문에 그 야구 팬들과 온라인 시장의 주도적 고객층에 분명히 접점이 있을 것이다. 요거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경영 철학이 크게 작용했다는 말이 나오는데, 옛날부터 이미 유통업의 경쟁 상대는 테마파크나 야구장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한 바가 있기 때문에, 테마파크도 지금 뭐 화성 쪽인가요? 거기다가 엄청 투자를 해서 짓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야구장까지도 인수를 했기 때문에 야,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거기다가 이 온라인을 분명히 연계를 시키려는 작업이 뭐냐면, 이 야구단 이름으로 새로운 팀 이름 앞에 쓱을 붙이는 방안이 내부적으로 정해졌다. 결국 쓱 랜더스가 됐죠. 그 정도로 신세계 랜더스, 이마트 랜더스가 아니라 SSG, 쓱닷컴을 강조하고 싶은 그 생각이 굉장히 컸었고, 이걸 이제 야구장을 활용을 해가지고 같이 온오프 시너지를 내고 있었는데, 거기다가 이제 네이버까지 들어오면 쓱닷컴을 키우는데 분명히 효과가 있을 것이다.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쓱닷컴이 성장성은 뭐 연간 71%, 32% 성장성은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아직 조금 부족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걸 키우는데 좀 더 역점 사업으로 가져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또 이베이를 품을까, 이것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숨에 빅2까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대감도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마트는 네이버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오늘 나온 리포트, 따끈따끈한 리포트 미래에셋대우에서 준비를 해봤는데요. 쓱닷컴의 오픈마켓 비즈니스를 강화할 수 있고 오프라인 매장 효율성 향상이 가능할 것이다. 이마트의 온라인 플랫폼 거래금액 증가, 요거죠. 쓱닷컴의 거래금액 증가를 목표로 하고 있고, 오프라인 부문의 효율성 향상도 가능할 것이다. 오프라인도 더 같이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다. 기대를 하고 있고요. 네이버와의 실제 지분 교환 후 전략적 제휴 발생 시 온오프라인 두 부문 모두의 기업 가치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 라고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베스트에서
완전체로 가는 길, 오리나 연구원이 낸 내용인데요. 완전체로 가는 길이라는 그 제목이 상당히 인상적이죠. 오프라인 플러스 온라인 플러스 물류가 이게 바로 완전체 모델이다. 와, 어떤 내용을 얘기를 했을까요? 이마트 네이버 지분 교환이 이뤄진다면 온오프 판매, 오프라인 물류 거점화, 그리고 배송까지 업계 내 완전체 모델을 완성하는 최초 사례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 오, 신기하네요. 이미 CJ대한통운이랑 자사주 수합이 결정이 되면서 풀필먼트 서비스를 강화했고, 네이버는 커머스 부분을 강화하고 있는 만큼 극대화가 전망이 됐었는데, 여기다가 이제 배송이 경쟁력으로 부각되고 있는데, 여기에 신세계가 들어오니까, 아니죠, 이마트가 들어오니까, 쓱닷컴이 들어오니까 같이 이제 완전체 모델이 될 것이다. 물류 거점으로 활용할 점포나 부지 확보가 쉽지 않다는 게 그 온라인 커머스 업체들의 약점이었는데, 이거를 이마트, CJ대한통운과의 협업으로 갖춰나가는 전략으로 판단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온라인 커머스 업체가 갖고 있는 그 미세한 약점을 이제 신세계, 이마트, 그리고 CJ대한통운이랑 같이 가져가겠다. 이런 목표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박명석은 여기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온오프 시너지를 고민해야 할 때, 뭐야 이거? 다 하는 대응 아니야? 뭐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죠. 근데 왜 이렇게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계속 시장이 막 급등을 하는 과정에서 온라인을 굉장히 강조했잖아요. 언택트, 온라인 뭐 이런 수혜주들만 찾기만 고심을 하고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시장의 흐름도 약간은 뭐 금리 상승이라든지 유가 상승이라든지 이런 쪽을 많이 보는 것 같고, 오히려 오프 쪽에서 뭔가 효과를 낼 수 있는 소비주라든지 이제 그 경기 관련 주들이 올라가는 걸 보면 오프 쪽에서도 분명히 저력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분명히 많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온라인만 보기보다는 이제 온오프 시너지를 같이 낼 수 있는 기업들은 또 어떤 기업들이 있을까 한번 각자가 잘 찾아보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오늘의 이슈 정리를 마치겠습니다. 자, 댓글 한번 채팅 한번 볼게요, 여러분. 안정희 작가님, 전기차는 조용해서 요즘 들어서 더 끌리는 것 같아요. 아, 네, 선물 옵션 신규 휴면 고객이라면 수수료 최대 90% 할인, 최대 6개월 수수료 할인 받으세요. 투자 시 원금 초과 손실에 유의하세요.